하나, 둘, 셋. 피아 피닉스 하이랜트 불세대 양서영, 불세대 정하윤, 불세대 양원영, 불세대 양인혜입니다. 와! 비둥탑. 전 지금 산 타고 있고요. 저는 정산타예요. 정말. 아야. 뱀이 물렸어요. 아파 유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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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에 물렀 비둥탑 였을 때 대처법. 먼저 뱀에 물린 환자는 안정시키고 팔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시켜줍니다. 그리고 둘째, 물린 부위에서 물린 부위의 위쪽, 즉 심장에서 가까운 신체 부위를 복 5cm 이상의 넓은 천으로 압박시켜줄 거예요. 압박 준비! 자, 우리는 삼각권이 있으니까 이 삼각권으로 압박을 시켜줄 거예요. 이 삼각권으로 이렇게 압박을 시킬 건데 이렇게 지지대 한 개를 넣어가지고 압박을 시켜줄게요. 자, 근데 이렇게 압박시킬 때 너무 세게 압박시키면 안 됩니다. 피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피가 통하지 않은 미차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약하게? 너무 세게만 압박하지 않도록 조심해줍니다. 그리고 몸을 고정시키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면 됩니다. 삐용삐용삐용삐용 에용 비둥탑. 저는 산타는 중입니다. 제 이름은 양는중입니다. 퍽. 도와줘요 주요. 발에 물렸을 때 첫 번째 대처 방법, 먼저 상처 부위를 이렇게 보이게 둔 뒤 신용카드로 독침을 먼저 긁어내도록 합니다. 뽁! 이렇게 하면 독침이 나오겠죠? 그 후에 독에 붓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얼음들로 얼음찜질을 해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도록 합니다. 비둥탑!